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이 이 추운 날에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8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에서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할 거거든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에요. 만약에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다 끝내지 못하고 마가복음 하나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번 학기는 복음서까지가 한계가 되는 거고요.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둘 다 할 수 있다면 이번 학기에 신약 파노라마라는 제목대로 신약을 다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마가복음을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뭐였다? 마가복음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서라는 거는 그냥 복음서뿐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가 딱 내려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가 경험한 일 혹은 자기가 들은 일 혹은 자기가 조사한 일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정리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가가 제일 먼저 썼으니까 마가복음부터 볼 텐데요. 마가가 제일 처음 썼으니까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누구인가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이고 그러면은 그게 마가가 쓴 건지 누가가 쓴 건지 마태가 쓴 건지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책 안에 나는 마가인데 내가 이렇게 쓴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책 안에 무슨 뭐 내가 마가다 내가 무슨 뭐 누가다 마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1세기의 글쓰기 방식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글쓰기 방식에서요 뭐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서들 같은 것들을 볼 때에도 저자가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역사서에 왜 자기 자신이 저자로 등장하냐 싶지만 이 사람들이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역사를 쓴다는 것은 아주 먼 과거의 일을 역사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일을 자기가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먼 과거의 일도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전쟁사라는 걸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시대의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보통 자기 자신은 등장을 안 시켜요. 일부러 자기가 역사 속에 대부분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귀족들이기 때문에 뭐 타키투스, 스웨토니우스 이런 사람들 다 귀족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등장할 법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빼고 쓰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이 마가가 쓴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요 이야기부터 누가 썼는지 알아야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썼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글을 왜 썼는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라는 것들이요. 자,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661구절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복음서 중에서 661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구절 정도밖에 다른 마태나 누가가 다 갖다 쓰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은 얼마 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 그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 중에 두 구절이 아주 독특한 요 부분입니다. 요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세 번 잠 졸다 깨다가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죠.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래가지고 그날 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다가 뭐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장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에서 마가복음만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하러 갔던 따라갔던 제자들 중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옷을 안 입고 얇은 배옷 이불을 벗은 몸에 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이 일을 유독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한 청년 어떤 변태일까요? 아니 도대체 왜 기도하러 가는데 벗은 몸에 베온 이불을 두르고 있는가? 이건 좀 이제 번역에 오번역이 있다, 오역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베온 이불이라는 단어는요, 신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세마포 이불 자체, 그러니까 천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천으로 만든 속옷이나 잠옷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단어는. 근데 이 세마포는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통 요걸, 이 신돈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시신을 감쌀 때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비싼 그 천이기 때문에, 비싼 재질이기 때문에 이 장례 때나 쓰이는 건데, 귀족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잠옷이나 속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해요. 워낙 부드럽고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이 지금 본문에서 맥락상 이 신돈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불이 아니라 속옷이나 잠옷 정도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이 청년은 뭔가? 이 청년은 왜 그 남들은 다 옷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잠옷을 입고 따라갔나, 겟세마네 동산에?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어디 가셨냐면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예수님이 세족식도 하시고 최후의 만찬도 하고 그랬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가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곳이에요.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도 하고 설교하면서 무슨 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든지 이런 긴 설교하시고 밤새도록 설교하신 다음에 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거든요. 자 보세요. 밤을 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누구네 집에서 다 같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누구네 집에 놀러가서 밤을 샜어요. 그러다가 제가 새벽이 됐으니까 출출한데 우리 야식 먹으러 근처 편의점이라도 갈까요? 하면서 우르르 나갔어요. 야식 먹으러. 자, 다들 옷을 입고 있는데 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집 주인이겠죠. 이 청년, 이 젊은이가 아마도 그 집 주인일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어디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계속 모였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 자기 이야기를 넣었다라고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니까 자기 자신은 한 청년, 이런 식으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누가나 이런데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자기가 등장할 때는 요한이 나올 때는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쓸 때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마가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는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실제로 이제 성경 외적 기록으로는 AD 90년대경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클레멘트라는 분이 쓴 글에 요 청년이 바로 이 글을 쓴 마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썼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왜냐면 잠옷 자체도 굉장히 비싼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의 집 그 다락방이, 다락방이라는 번역은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제 1세기 이스라엘 지역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1층, 2층이 이렇게는 방방이 나눠져 있고요. 맨 위층은 통으로 빠진 방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맨 위층은 통으로 그냥. 그러니까 맨 위층이 제일 넓은 거죠. 그 어퍼룸, 어퍼룸 영어를 번역할 때 예전에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에 몇 명 들어갑니까? 미니멈 120명. 그쵸? 12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큰 집이라고 봐야 돼요, 이 집이. 이 사람 부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사람, 마가라는 요한.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추적해 볼 사람이에요.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제목. 제가 여기 교재에 존 Who was also called Mark 이렇게 써놨어요. 자,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두 개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뭐라고도 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사울하고 바울 뭐가 본명이고 뭐가 가명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명 가명의 개념이 아니고요. 둘 다 본명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게 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다 외국어라서 이렇게 말하면 뭔가 싶은데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마르코라고 하는 요나예요. 히브리어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나고요. 원래 발음이 이 마가는 라틴어 이름이에요. 마르코. 마르코라고도 하는 요나. 파울로스라고도 하는 사울. 파울로스는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존이라고도 하는 요한. 뭐 이러면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는 이름이 자기네 나라 이름인 거고 나머지 이름은 뭐죠? 외국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르코는 라틴어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라틴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외국어 이름을 가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은 우리 사실 아무나 다 외국 이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외국 이름이 있어요. 정도리이라고. 요즘에 영어 학원만 가면은 외국 이름 지어줘요. 막 뭐 대니얼 뭐 여러 가지 지어줘요. 근데 옛날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여러분 그 80몇 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가 아니었던 거 아시나요? 허가제, 해외여행 허가제.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일 있는 사람들만 보통 외국 이름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여권에 들어가는 외국 이름이. 그때 당시에 외국 이름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린다님 막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외국에 다닐 일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크고 부유한 사람인데 자, 첫 번째 제가 여기 이 존 후 워즈 올소 콜드 마크 옆에 1, 2, 3 있죠. 1번 부잣집. 2번 또 한 가지 이게 이렇게 부르는 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부잣집이라는 거고요. 2번 자 보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나오죠. 그쵸? 이게 히브리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 집은 원래 누구 걸까요? 아빠 거예요. 근데 여기 엄마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엄마 집. 이게 뭐 지금 뭐 남녀 차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독특한 상황이에요. 엄마 집이라는 개념은. 엄마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아빠가 안 계신다는 거. 2번 그래서 아빠가 안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3번 아빠가 안 계신데 본인이 성인이라면 이 집은 누구 집일까요? 자기 집인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아빠 집은 아들 집이 되는 거죠. 아빠가 돌아가시면. 근데 엄마 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냐? 얘가 성인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요 표현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세 가지예요. 부잣집이고 아빠 없고 얘는 애예요. 아직 이해되시죠? 자, 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얘가 아까 봤듯이 비참한 도망자가 됐어요. 자기네 집에서 예수님이라는 당대의 셀럽이 와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저녁 먹고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기도한다고 쫄래쫄래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시무시한 일을 당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10대 소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얘가 겉옷을 잡혔는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겉옷을 발가벗고 막 도망간 거예요. 발가벗고. 새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17, 18 이렇게 됐을 아이가 새벽에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도망가서 막 너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막 골목에 숨어가지고 막 버티다가 집에 몰래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모르고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 그쵸? 얘는 아마 좀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랬다가 이 애가 언제 또 등장하느냐. 한참 뒤에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자 보이신다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또 배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안디옥이라는 곳, 예루살렘보다 한참 북쪽에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역쯤이에요. 터키 시리아 접경지역쯤에 있는 곳에 파견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곳 목사로.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다가 돈 갖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왜 데리고 왔는가? 마가라는 요한의 삼촌이요, 바나바가. 삼촌인지 사촌인지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촌수 개념은, 우리나라는 촌수 개념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렇게까지 민감, 정확히 하지 않는데 어쨌든 대충 삼촌이라고 할게요.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그 느낌으로는 삼촌 정도가 좋아요. 자, 어쨌든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있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한테 야 니네가 선교사를 파송해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에,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누구 데리고 갑니까? 요한을. 그러니까 이 13장이, 사도행전 13장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거든요. 이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 팀이 요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요 청년, 이제 뭐 한 20대 초반 되지 않았겠어요? 요 청년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선교를.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선교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어디 말레이시아 선교를 간다. 여러분 뭐 타고 가실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시겠죠, 그렇죠? 2000년 전에 뭐 타고 갔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발도 지금처럼 좋은 이렇게 운동화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지만 쓰레빠 비슷한 거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말 타고 다니고. 잘 때는 어디서 잘까요? 텐트 치고 자겠죠. 바울은 직업이 텐트메이커예요. 바울 원래 자기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신났을 거예요. 텐트 치고 잔다고. 그런 아빠들 있잖아요. 자기만 신나가지고 가족들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텐트 만든다고 막 텐트 이렇게 해야지 막 제대로 만들어야지 막 그러면서 바울은 막 신나서 텐트 치고 있으면 마가라 요한 하는 요한은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 집 가고 싶다. 자, 그래서 13장 5절에서 출발했잖아요. 선교여행 13장 5절에서 출발했거든요. 자, 13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고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출발하자마자 도망갔어요. 출발하자마자 며칠 못 버틴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마가의 집이 있잖아요, 집. 그렇죠? 집에 돌아간 거죠. 그래서 선교팀의 나고자가 됐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나고자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13장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를 잘하고 왔어요. 막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바나바하고 같이 막 엄청나게 전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또 가자 그래요. 바울이 바나바한테. 야, 우리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가자.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자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가고 싶을까요? 마가라는 요한,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도망간 놈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서로 신이 다투어 피차 갈랐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하고 바울은요. 우리로 따지면 누구 정도 될까요? 지금 뭐 시대, 뭐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과 김장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1세기 기독교의 가장 그 탁월한 두 사람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심하게 싸웠대요. 심하게. 이 심이 다투었다는 표현은요. 막 진짜 거의 막 멱살잡이할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지금? 마가라는 무한, 얘 때문에. 이 20대 청년, 얘 때문에 이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 할아버지까지는 아니죠. 이 아저씨들이 엄청 싸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초대교회 완전 문제예요, 얘가. 자, 얘는 이대로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왜냐면 사도행전은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울을 따라가거든요.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바울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사라졌는데 한 20년 후쯤에
아까 그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진 후 20년 후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편지에 등장해요. 베드로의 편지와 바울의 편지에서 한 20년쯤 지났어요. 얘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할 때 지금 바울하고 같이 로마 감옥에 누가 갇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안 보시군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게 20년 후에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크라는 요한이 바울하고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울의 편지 골로새서에서 마가라는 요한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일컬어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재밌는 거는 마가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썼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가네 집은 예루살렘에 있고 마가는 아마도 그날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마가복음 어떻게 썼을까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마가복음은 쓴 건 마가지만 실제 기록자, 아니 실제 그 정보의 소스는 베드로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카메라가 잘 보면요.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땐 당연히 거기에 가요. 근데 카메라가 누굴 쫓아다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따라오거든요. 카메라가 산으로 간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배를 탄 제자들을 따라갈까요? 배를 탄 제자들을 따라가요. 카메라가 누구를 따라가는가를 잘 보면요. 계속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카메라가. 예를 들면 열두 제자들 중에 나머지 아홉 명은 산 아래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모습이 변하시는 기적이 있거든요. 세 명의 제자만이 따라 올라갈 때 카메라는 나머지 아홉 명을 비출까요? 세 명을 비출까요? 세 명을 비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는. 제일 결정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아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베드로는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바깥 뜰에 머물렀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집안이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쪽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재판 안쪽을 중계해줘요. 마가복음은 바깥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저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있었지? 아니다, 저주한 사건을 보여줘요. 자,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자기가 딱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딱 울었어요. 그 타이밍에. 그쵸? 그건 누구한테서밖에 나올 수 없는 소스인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누가 감옥에서 무슨 책을 읽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명한 누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꼭 그런 게 나와요. 신문 기사에 누가 감옥에서 요즘에 무슨 책을 읽었다더라. 그러면 그 소스는 누구일까요? 누가 말해준 걸까요? 본인이겠죠. 그쵸?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표현할 정도의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린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 5년 정도가 지났어요. 다시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좀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본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를 쓸 때만 해도 기독교 박해가 아직 없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기에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짧은 시기에 갑자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D 64년 봄부터. 그 전까지요.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보호해주는 장벽이 되어준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미워했어요.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그냥 자기들 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재판정에 갔을 때 로마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얘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니네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에 관한 일이라면 니네끼리 해결해라. 왜 재판을 하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일종의 보고가 되어주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로마법이. 로마는 법을 따르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AD 64년 봄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요. 요거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로마 제국의 역사. 로마는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는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국은 누가 짱이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로마는 원래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였고요. 그리스는 로마는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다르게 로마 공화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주공화국이에요. 공화라는 말은 같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통치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통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통치하는 여러 사람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죠? 민주적인 방법으로 뽑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공화정은 귀족들이 공화를 하는 공화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최고의 권력기구는 원로원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로마는 공화정이었지 황제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원로원 권력이 쭉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우리도 뭐 비슷하잖아요. 공화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화정이 오래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회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민생은 관심 없고 맨날 싸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비슷한데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사실은. 전 세계가 이 민주적인 공화정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시민들이 이 국회의 권력 다툼에 이 진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저렇게 권력 싸움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속 시원하게 팍팍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세계 지도자들이 다 어떤 스타일입니까?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요. 푸틴, 시진핑, 트럼프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로마도 그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원로원이 너무 자기들끼리만 싸우니까 로마 시민들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다시 말하면 황제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함께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경쟁하다가 폼페이우스를 꺾으면서 아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겠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유명한 사건이죠. 자기가 가장 믿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죽으면서 브루투스에서 넘어져 하면서 죽고 자 카이사르가 죽었지만 한 번 굴러가기 시작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황제를 바라고 있어요. 시민들은 더 이상 원로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카이사르 죽음 이후에 다시 제2차 삼두정치가 등장하는데 그때 화두는 이거예요. 누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제2차 삼두정치에서 핵심은 카이사르의 양아들과 카이사르의 오른팔의 싸움이에요.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 장군과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의 싸움.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요.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 승리합니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황제 되려고 하다가 자기 아빠가 어떻게 됐죠? 암살당했어요. 아무리 시민들의 열망이 강해도 원로원의 그 누적된 힘은 함부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선언을 하게 되냐면요. 갑자기 나는 황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돼요. 나는 황제가 되지 않고 원로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나는 로마의 수호자로서 로마의 종신대장군이 되겠다. 그래서 그 대장군을 뜻하는 라틴어가 임페라토르예요. 나는 임페라토르로 남겠다 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는 임페라토르가 이제 황제가 되지만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조건만 달았어요. 이 임페라토르 지위는 종신직,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대장 로마의 수호자고요. 두 번째는 세습직,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로마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황제예요. 사실은. 사실은 황제인데 원로원의 체면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한 칭호가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내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잠깐 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원래 갈릴리에 살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나올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로마는 시작부터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갖다 놓고 시작한 거예요. 황제 권력과 원로원 권력이 그대로 같이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게 처음 초대 황제는 워낙에 권력이 세니까 옥타비아누스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세니까 원로원이 눌려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2대 황제부터 문제가 됩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는요 거의 은거하다시피예요. 원로원이 알아서 다 하고 로마 정치는 티베리우스는 이름만 황제인 사람이 되죠. 3대 황제 칼리굴라가 이걸 깨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칼리굴라는 원로원에 의해서 처형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기록 말살형이라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돼요.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이스나마나 허수아비 황제. 5대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예요. 그 유명한 네로. 네로는요, 원로원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로는 여론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국민, 시민 행사를 많이 기획해가지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늘려가고 인기가 많아요. 그 인기를 바탕으로 원로원하고 붙으려고 하는데 일단 원로원하고 붙으려면 뭐부터 끊어야 될까요? 원로원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제일 큰 게 돈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줄부터 끊어야 돼요. 원로원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의 독특한 식민지 정책이 있는데요. 로마는 식민지를 점령했을 때 그 식민지를 로마 국가가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는 식민지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로마 직할시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보통 식민지들은요. 그곳을 정복하는데 이 공을 세운 혹은 로마 본토에서 어떤 공을 세운 귀족 가문에게 예속시켜요. 그러면 귀족 가문은 그곳에서 식민지를 이제 속주라고 부르는데 속주세를 걷어요. 그게 귀족 가문의 가장 큰 돈줄이에요. 속주세. 문제는 법적으로 이 속주세는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뭐 예를 들면 세금 뭐 3.3% 이렇게 떼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속주세는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귀족 가문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귀족 가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식민지 속주에 있는 본토 사람 하나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야 네가 네 능력껏 걷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이만큼 주고 남은 거 네가 더 걷은 건 네가 다 가져. 이게 이제 로마의 퍼블릭한 세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세리들을 진짜 미워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리 미워하는 거예요. 속주세라는 게 상한선이 없는 세금인데 거기서 더 뜯어가지고 자기 월급까지 챙기니까. 자, 네로가 AD 63년 속주세를 폐지합니다. 속주세를 귀족 가문에게 들어가는 속주세를 폐지하고 로마의 그 나라에서 당국에서 정해진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 정해진 세금 걷은 거에서 귀족 가문에게 분배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속주의 시민들은 엄청 좋아하죠. 식민지 시민들은. 근데 누가 열받을까요? 귀족 가문들. 네로와 귀족 가문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랬는데 AD 64년 봄에 어떻게 하면 네로 흠잡아가지고 네로를 끌어내릴까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요. 로마시에 3분의 1 정도가 불탔고요. 수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이제 고대잖아요. 집들이 다 나무로 만들어진 3층에서 5층 사이의 집들이 거의 옆에 틈을 두지 않고 빽빽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고대의 도시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고대의 그 가장 그 뭐랄까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로 따지면 강남이나 뉴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값 비싼 동네에서 집들이 옆에 틈이 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로 된 목재 아파트가. 거기 하나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자, 근데
이 로마 대화제라는 어떤 위기가 났을 때 항상 비슷합니다.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게 누구에 대한 어떤 책망으로 갈까요? 정부에 대한, 황제에 대한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원로원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원로원에서 퍼뜨린 거짓 소문이 뭐냐면 네로가 평소에도 시와 음악과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와인을 즐기고. 근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네로가 자기가 술 마시면서 그 불난 거를 보고 구경하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소문이 확장되면서 그 불이 알고 보면 네로가 지른 거다. 자기가 불을 질러서 자기가 그 뭐랄까요? 왜 불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불 구경을 하려고 했다. 미쳤다 네로는.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게 이 재밌는 거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서가 딱 세 개가 있어요. 1차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 후에 쓴 역사서들 말고 그 시대 사람이 쓴 1차 자료가 딱 세 개 있거든요. 스웨토니우스, 타키투스, 그리고 디오. 이 세 사람의 기록이 다 달라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로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쓰고 있고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역사가들 대부분은 그건 소문이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로는 그때 로마에 있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소문이 돌면 여러분이 네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네로를 향해서 막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미쳤다. 황제가 미쳐가지고 불 질렀다. 황제가 미쳐가지고 불 났는데 구경하고 앉아 있었다. 로마가 그때 황제가 불 났을 때 파티하고 있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항상 패턴이 파티하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정치적 능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내가 안 그랬어라는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진짜로. 내가 안 그랬어를 증명하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해요. CCTV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 라고 희생양을 던져줘야 돼요. 이 여론에, 군중들에게. 그때 희생양으로 잘 사용되는 게 뭐냐면요, 보통 항상 역사는 되풀이돼요. 비슷해요. 사람들이 평소부터 싫어하던 소수파. 예를 들면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이 이 세계 경제대공황 1930년대에 오면서 엄청나게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실업률 94%까지 올라갔어요. 독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그때 독일이 던져준 희생양이 뭘까요? 유대인 공장주들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건 유대인 공장주들 때문이다. 비슷해요. 항상 비슷해요. 희생양을 찾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을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약간 예민할 수 있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누구부터 찾았습니까? 유병원 일가. 왜냐면 사람들이 평소부터 싫어하던 사이비 이단 종교니까요. 네로가 찾은 희생양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 사람들하고 평소부터 잘 어울리지 않고 지들끼리 모여 다니고, 그리고 소수파인 기독교인이 희생양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역공작을 했어요. 네로가 다시 역소문을 퍼뜨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AD 64년 봄부터 기독교인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로마에서.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네로는 암살당해요. AD 67년에. 그러니까 AD 64년부터 AD 67년까지 3년간 어마어마한 기독교인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세 명 중에 한 명인데, 타키투스의 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로마의 길거리, 밤거리에 기독교인들을 장대에 박아서 불을 태웠는데 기독교인들의 시체가 타는 모습 때문에 로마의 길거리가 늘 밝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길거리 막 시체들을 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길거리 가로등이 된 거예요. 그게. 3년 동안 로마의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시대에 바울도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재판이 끝났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디모데에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빨리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라고 없고 뭐 다 떠났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자기가 보낸 거예요. 이건 디도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건 자기가 보낸 거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유대인 간다. 자,
마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건 터키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있거든요. 디모데와 함께 있는데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의 일, 뭔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멈추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죽기 전까지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본 사람 이름이 카르포스예요. 트로이라는 도시에 있는 카르포스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제 추운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감옥에 히터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뭐 라지에타 같은 게 있었을까요? 로마 감옥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잡힌 건 아마도 여름 가을 정도였나 봐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다닐 시기.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여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겨울 전에.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건 겨울이 되기 전에 겉옷을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러면서 책을 가져오래요.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책. 무슨 책일까?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마가와 관련이 있고 책과 관련이 있어요. 자, 어쨌든 바울은 AD 65년, 66년 사이에 죽습니다. 베드로도 죽었고요. 바울도 죽고요. 수많은 사도들이 이 시기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라는 사람 어렸을 때 도망갔고 나중에 커서도 선교팀 깨뜨리고 바울 바나바 싸움 붙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돼요. 약 AD 60년대 후반입니다. 왜냐하면 왜 복음서 기록했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왜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마가 이전에.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누구나 글을 쓰기가 쉽고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는요. 글을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써봤자 읽을 놈이 몇 놈 없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글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달 매체예요. 뭐가 제일 좋은 전달 매체였을까요? 말이죠. 말. 말로 했을 거예요. 다. 근데 왜 갑자기 글을 씁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이전에 쓰여진 글들은 바울 서신 편지들이 있어요. 그때는 왜 바울이 서신을 썼냐면요. 직접 못 가니까. 보통 뭐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살기 바쁘거나 해서 직접 못 갈 때 편지를 쓴 것들이 바울 서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건데 복음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직접 가서 이야기해주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다 기록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기록하는 겁니다. AD 64년 봄 이후로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다 죽어가는 와중에 베드로도 죽고 막 다 죽어가는 와중에 누군가는 글을 써야 했을 때 마가가 제일 먼저 글을 썼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글을 쓸 때 이제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는 글이라는 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거고 문어체와 구어체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딸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애들도 글을 쓸 수 있어요. 자기가 만화책 만든다고 해서 막 글을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글이라는 건 굉장히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쓰는 거였어요. 글을 쓸 때는요. 그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요? 정확한 어떤 그 템플릿이 있어요. 글을 쓰는 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보낼 때 선생님이 아무 말이나 막 쓰지 않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초록이 우거진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종의 템플릿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틀이 1세기뿐 아니라 사실은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틀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수미상관 혹은 수미쌍관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 있을 때 김소월 시인의 엄마의 나라 강변살자 아십니까? 엄마의 나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 된 건물에도 뒷문밖에 갈 필요 엄마의 나라 강변살자 아시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앞뒤로 감싸고 있죠. 이런 것을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 써서 머리와 꼬리가 같다 해서 수미상관, 수미상, 수미상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때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강변으로 이사가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건 뭘까요? 강변에 있는 집이 왜 좋은지. 강변에 있는 집에 가면 앞길에 모래가 꽉, 뒷문 딱 열면 갈리피 노래는 우수수수. 그러니까 강변으로 이사가자. 그래서 이제 강변 아파트를 사는 거죠. 자, 이 수미상관은요, 주제를 맨 앞과 맨 뒤에 배치하는 건데, 뭐 정확히 수미상관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고대 히브리 이 글 쓰는 방법에도, 이 인크루시오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이 끝날 때쯤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네, 여러분이 혹시 왜 15장인데 끝날 때라고 하죠?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 알고 계시죠? 16장까지 알고 있다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는 괄호가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괄호가 있고 아래 각주로 괄호 부분은 고대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6장 9절 이하는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본문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붙여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상하게 끝나서. 16장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서가 끝나려면 뭔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중세쯤에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아마도 원래 뒤에가 더 있었는데 소실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누가복음 뒷부분을 요약해서 붙여놔요. 그게 16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까지도 16장 9절 이하가 있는 마가복음의 사본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원래 원본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끝나는 게 그냥. 자,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마가복음의 인크루시오고요. 또 한 가지 인크루시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첫 일성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일성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장과 15장을 뭐가 감싸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뭐 신약을 하면서는 다소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걸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주제 1번, 마가복음의 수미상관과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만 기록하시면 돼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언서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먼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올 것이다. 지금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라는 걸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거는 사실 마가복음이 처음 쓸 때 당연히 제일 중요했던 거고, 마가복음을 그 기본 원 자료로 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모든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마가복음만의 특징적인 주제가 하나 있다면 3번이에요. 연약한 이들의 제자도. 제자도라는 건 제자의 길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제자도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연약한 이들의 제자도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제가 붙인 이름. 자,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한번 볼게요. 마가가 그려내고 있는 제자들은요,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배우신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똑같은 문장이죠. 열두 제자를 데리고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라 우리가 문장이 똑같죠. 그렇죠?
마가, 마태, 누가 세 개는요 문장이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 그리고 요한 복음을 제4 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왜 공통됐다? 왜냐 문장이 똑같아요. 문장이 완전히.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술할 때는 마가가 가장 문장이 길고 장황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마가가 가장 길어요. 왜냐면 글은 다시 쓸수록 짧아지니까. 느껴지십니까? 마가가 가장 긴 거? 근데 긴 부분이 어떤 게 긴가요, 지금?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 뭘까요? 제자들이 놀라고 쫓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보이십니까? 마가복음에 계속 이 표현이 반복돼요.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해요. 심지어 마가복음 끝날 때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요? 제자들 놀라고 두려워해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좋아하지 않고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서 놀라고 무서워해요. 제자들이 연약해요. 제자들은.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제자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제자들은 정말 못난 이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만나신 적 있나요? 아직 못 만났으니까 못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D 60년대 후반에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팩트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이게 로마의 최고형 벌이 십자가형인데 십자가형을 당할 때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옛날 영화 쿠오바디스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 주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물론 이거는 약간 각색됐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냥 십자가형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물러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죽으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도 바울도 뭐 제자들도 누구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베드로를 무서워하고 맨날 이해 못하고 예수님한테 혼나는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이.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 연약한 이들을 또 어떻게 한다? 부자 청년 얘기 또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부자 청년 이야기. 선한 선생님이 어제 네가 가진 것을 절반을 나눠주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미지 보통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실 때 얘는 막 부자니까 막 거만해가지고서는 나 부자인데 내가 평소에도 사람들도 많이 듣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막 이러면서 왔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마태하고 누가만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왔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나온, 역시 마가복음이 제일 장황하죠. 마가복음에만 나온 표현 뭘까요?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실패자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알아요. 부자 청년은 실패자예요. 실패자지만 얘도 진지했어요. 그렇죠? 막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물어본 거예요. 실패자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얘를 돌려보내시잖아요. 네가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얘가 가진 게 많은 거로 이게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얘가 돌아갈 거를. 그렇죠? 예수님은 야 이놈 봐라. 네가 감히 날 쫓겠다고? 부자 주제에 한번 더 해볼래? 야 네가 가진 걸 다 버리고 날 쫓을 수 있어? 못하지? 거봐만 너 돌아가. 이러셨을까요? 마가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하라고. 예수님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실패해야 할 거라는 거. 예수님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이 주님께는.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은 맨날 실패하고 얘도 뭐 맨날 실패하고 얘도 이제 부자 청년도 실패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실패자들도. 자, 우리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걸 많이 써요. 이제 정해졌어요. 오늘은 마가복음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라는 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샌드위치 구조는 비슷한 사건 혹은 하나의 사건을 양옆에 배치하고 가운데 다른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8장에 벳세다의 맹인이 나오고요. 10장에 여리고의 맹인이 나와요. 흥미로운 사실은 마가복음에 있는 거의 모든 구절들이 31구절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구절들이 마태와 누가가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뺐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맹인이 너무 많아서 소경 고쳐주신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병 고침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태랑 누가는 뺀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사건 중에 똑같은 맹인 사건을. 근데 마가라고 해서 뭐 생각 없이 그냥 썼는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요. 마가, 마태, 누가 이런 사람들은요. 당대의 지식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렇게 긴 글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건 엄청난 지식인들이에요. 자, 벳세다 맹인 사건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실 수 있는데 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고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수하여 기도하시니까 잘 보였어요. 이거 된 거 혹시 아십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10장의 여리고 맹인은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보게 된 여리고의 소경 이야기가 있어요. 바디메오라 하는. 자, 이 두 맹인과 맹인 사이에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샌드위치 구조는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양 끝에 있는 사건을 해석할 때 가운데 있는 사건이 해석의 열쇠가 돼요.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 사건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대요. 야이로가 주님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데리러 고쳐주러 가는데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이어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근데 네가 믿느냐 하시고 달리다고 하니까 살아나요. 자, 이때 이 야이로의 딸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는 가운데 있는 혈루증 여인에 있어요. 혈루증 여인도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고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을 당시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와요. 이 12는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혈루증 여인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자고 야이로의 딸은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혈루증 여인 사건 때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따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사람들을 해치고 뚫고 온 용기라든지 네 열정이라든지 너의 갈망이 너를 고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가운데 있는 사건과 양쪽 끝에 있는 사건이. 자, 양쪽 끝에 있는 맹인 사건 사이에 가운데 8장에서 10장까지가 어떤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가? 패턴이 반복돼요. 세 번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세 번 반복돼요.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순환 예고라는 걸 하세요. 내가 고통당하고, 인자가 고통당하고 제자장들에게 채찍 맞음당하고 죽을 거다. 순환 예고를 세 번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혼나는 사건 세 번 있어요. 제자들이 뭐 네가 믿음이 이렇게 없냐 뭐 맨 혼나요. 제자들이 세 번.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세 번 발생해요. 제자들끼리의 논쟁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고 누구한테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라고 말하죠. 요 사건들 앞뒤로 맹인 사건이 감싸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맹인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맹인 같은 제자들 답답해. 예수님은 막.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은 이거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본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느낌이 어땠을까? 그 위대한 베드로를 자기들 눈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은 베드로를 그 위대한 막 야고보와 요한과 열두 제자들을 이 맹인 취급하는 예수님. 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자 보세요. 이 맹인 사건의 기록의 의미는 무엇일까? 벳세다 맹인 사건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죽은 사람도 말 한마디 하면 살아나거든요. 소녀가 죽었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나요. 그렇죠?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한 방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예요. 보통은요 눈 정도는 예수님이 야 눈 떠 이러면 떠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막 침 뱉어가지고 막 안수기도까지 해주세요. 안수기도까지 했는데도 뭐가 보이니 했는데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길쭉길쭉한 게 걸어다니는 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나이다. 한 번에 못 고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하니까 제대로 보였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마가는 지금? 왜 이런 독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날따라 예수님이 아침 기도를 빼먹으셔서 영빨이 떨어지신 걸까요? 이 맹인은 제자들로 연결돼요. 자연스럽게 이 8장 요 뒤에서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보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맹인 같은 제자들이에요. 맹인 같은 제자들 한 번에 안 고쳐져요. 죽은 사람도 한 번에 살리는 예수님이지만 제자들 바꾸는 거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 바꾸는 건 한 번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안 바뀌면은 이 베스다 맹인한테 야 제대로 안 보여? 아니 너 믿음이 없어서 네 믿음이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갚버려. 이러시나요? 아니죠. 다시 기도하자. 다시 안수해 주시니까 나왔다. 이런 거예요.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이 마가가 보기에 놀라운 점은 한 번에 안 고쳐졌다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에 안 고쳐진 자를 붙들고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표적이 안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경우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거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속 다시 하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연약한 이들, 제자들을 연약하게 그리고 근데 그 연약한 이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왜 이런 게 마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은 저작시기가 AD 64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돼요. 왜냐면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차피 오늘 마가복음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야기 드린다면 마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누가가 갖다가 쓰잖아요. 근데 예언이라는 부분이 사실 여러분 예언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취된 다음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쉽게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똑같은 문장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만 수정해요. 뭐라고 할까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을 보거든이라고 수정해요.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을 군대들이라고 번역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로마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무너지거든요. 로마가 식민지를 자치권을 인정해주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아예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1948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재건국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AD 70년 이후에 사라져버려요. 로마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마가는 70년 이전에 글을 썼다. 누가는 70년 이후에 글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을 추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대략 64년에서 70년. 마가복음의 수진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금 1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냐면요. 이건 너무 쉬워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가복음에만 라틴어들이 사용돼요. 원래 성경은 신약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리스어가 전 세계 공용어예요. 그리고 가끔씩 아람어나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말들을 그리스어로 음역해서 써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리스 언어를 쓰는데 문자는 그리스 문자를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리스 말로 음역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맥도날드 쓸 때 맥도날드 번역을 안 하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죠. 그렇죠? 한글로 맥도날드 쓰잖아요. 이걸 음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써요, 보통. 근데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 누가 쓰는 말일까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뭘까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보낸 거죠. 마가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본 그 성경들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데리고 로마로 오라고 했잖아요. 마가는 아마도 로마로 갔겠죠. 그리고 로마에서 모종의 일을 했을 거예요. 로마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마가가 썼어요.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가복음에서 이 라틴어를 쓴 단어들은요, 다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군대라,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있잖아요. 돼지 때도 그때 군대라 할 때 레기온이라는 라틴어를 써요.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어휘들을 라틴어로 쓰고 있어요. 로마에 대한 반감이 느껴진다.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AD 60년에서 70년, AD 64년 이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얘네는 누구이기에 마가가 글을 썼으며, 얘네는 누구이기에 마가가 이렇게 베드로의 자기를 아들처럼 여겨줬던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베드로의 수치, 그리고 베드로의 수치 중에 결정은 뭘까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정한 사건, 십자가 사건 직전에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정한, 욕하면서 부정한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좀 감춰주면 좋잖아요.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그거 요한이 있을 때는 요한은 자기 친구 베드로, 자기 뭐 동네 형님 베드로 함부로 좀 그러기 그랬나 봐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근데 마가 굳이 그걸 써야겠습니까? 왜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도 넣었죠. 마가는 예수님 잡히실 때 빨개 벗고 도망간 사건. 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넣었을까요? 위대한 순교자들인데, 마가복음이 쓰여질 시점에서는 이미 죽었었을 순교자들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저의 추측이에요. 뭐 저 혼자만 아니고요, 몇몇 소수의 추측입니다. AD 60년대 후반에 로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이상해요, 일단. 왜냐면 AD 60년대 후반쯤 되면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땅에 기독교인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 남아 있던 자들은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요? 도망갔거나 숨겼거나. 그렇죠? 도망갔거나 숨긴 자들이에요.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혹시 아실 텐데, 로마의 기독교인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 이끌고 터키로 도망가거든요. 도망갔거나 숨었던 사람들. 근데 사실 히브리서가 네로의 박해 딱 시작하는 시점에 쓴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도망가지 말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죽으라고. 그냥 히브리서는 그런 책이에요. 죽어 그냥. 우리 주님도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앞으로 전진뿐이다. 죽어! 이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임을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박해가 시작되니까 모이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겼어요. 히브리서 읽고 로마에 의해서, 네로에 의해서.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실패자들이에요. 도망자들이고 패배자들이고. 그쵸? 그 사람들에게 마가는 복음서의 첫 번째 이 복음서의 수신자로 삼았어요. 그들에게 마가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우리도 그랬어 사실. 나도 도망갔었어야. 나야 예수님 잡히던 날도 도망갔고, 나는 선교 갔을 때도 도망갔었어야. 베드로 선생님도 똑같아. 그 위대한 베드로 선생님도 도망갔었고, 제자들도 다 그랬었어. 야, 다 그렇게 도망가고 맨날 뭘 이해하지 못해서, 야 우리 자주 혼났어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고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누구보다 마가 자신이 그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까지 포기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여기까지 온. 아마도 그래서 마가복음은 연약한 이들의 제자도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연약한 이들이 가야 될 길은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마가는요, 연약한 이들의 제자도니까 뭐 연약 우리 뭐 좀 못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마가는
아까 8장부터 10장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장의 이 벳세다 맹인 사건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8장부터 10장이 여러분 19페이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8장부터 10장까지예요.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의 맹인을 고쳐준 후에 여리고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지도 그려주십니까? 머릿속에? 벳세다 맹인 고쳐주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여리고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 도착이에요. 이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길. 예루살렘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죽음. 그 앞에 마지막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교육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때 이 8장과 10장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거의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게 뭡니까? 죽어라. 죽어라. 이 제자도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당장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니네들 눈앞에서 베드로가 순교한 것처럼 결국은 여기까지 갔다. 근데 당장 못해도 갈 수 있어 라는 말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4절 35절 보이시는 분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이 말씀을 하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아비나 자비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범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를 저희가 오늘 쉬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는데 죄송하고요. 조금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잠깐 스트레칭 정도 할까요? 네, 잠깐 스트레칭 정도 하고 뭐 몸 좀 푸시고 예. 팔 위로 우와 올리시고 옆으로 옆으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사실은 오늘 1교시 마가복음, 2교시 마태복음을 하려는 허황된 생각을 했었는데요. 언제나 주님은 저의 이 허황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죄송합니다. 주님 탓이 아니라 제 문제죠. 어쨌든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게 준비가 덜 될수록 장황해져요. 마가가 제일 장황하게 글을 쓴 것처럼 마가가 이제 글을 써야겠어요. 어쨌든 베드로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죽는데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누군가는 글을 남겨야겠어요.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적임자는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고급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쓰지? 막막한 거예요. 너무 길어요. 베드로가 막 얘기해줬는데 너무 길어요. 그게 어떻게 쓸까 고민을 했는데 글을 쓰는 방법이 어떤 사람에 대해 글을 쓰는 방법이 크게 역사 서술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순서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일 여러분 시간 순서로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쓰기가 그렇죠. 이야기책 보통 시간 순서로 써져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국사 교과서 같은 거 보셨으면 여러분 중에 혹시 국사 공부를 잘하신 분이 있다면 이걸 파악하면 국사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이걸 파악을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건데 국사책은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걸 파악을 못해서 못해요. 시간 순서인 줄 알아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근대의 역사를 다룰 때 농민들의 항쟁을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항쟁을 1900년대 초반부터 1905, 30년대가 쭉 다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을 다룹니다. 다시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유학자들에 넣어가지고 주제별로 같은 시간을 주제별로 반복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교과서는요 보통 큰 틀에서는 시간 순서로 가지만 의미 단위로 묶여 있어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이 전혀 그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학창 시절에 역사 공부를 등한히 하신 정도 이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꼭 시간 순서로 왜 역사 교과서 이렇게 쓰냐면 시간 순서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짧고 컴팩트하게 내용 정리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시간 순서로 쓰려고 처음엔 생각을 했겠지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집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 어딘지 머릿속에 그려주십니까? 근데 예수님 자꾸 어디 가죠? 예루살렘 자꾸 가요. 절기 때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왔다 갔다를 다 기록하자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아 시간 순서로 쓰지 말자. 어떻게 쓸까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한꺼번에 쫙 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한꺼번에 쫙 쓰자. 이렇게 계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9페이지 맨 위에 표를 보시면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 그리고 광야 이방 지역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틀을 마태와 누가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마가의 틀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만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 번 가신 것 같아요.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이 구조를 바꿉니까? 아예 통째로 다 바꿔 쓰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누가복음보다도 한 20년 이후에 쓴 거거든요. 글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요. 뭐 이제 요한복음 할 때 할게요. 그 얘기는. 근데 요한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시간 순서로 써야겠어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시간 순서로 쓰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해요. 자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쓰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 첫 번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사실 음식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샌드위치가 아니라 햄버거긴 하죠. 하지만 적당한 그림을 찾지 못해서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자 샌드위치라는 거는요 빵 두 개가 내용물을 감싸고 있죠. 중요한 건 빵일까요 햄일까요? 뭐가 더 맛있습니까? 햄이 더 맛있죠. 여러분이 여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고기가 더 맛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가운데요. 가운데. 그래서 동일한 사건 두 개 혹은 아니면 비슷한 사건 두 개가 가운데 감싸고 있을 때 핵심은 가운데에 있다. 맹인 맹인 사건이 있을 때 핵심은 제자들을 혼내는 데 있다. 제자들 가르치는 데 있다. 중풍병자 사건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간에 죄사함 논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야 중풍병자 고쳐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말씀하시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야 죄사한다고 말하는 거랑 병났다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쉽겠냐. 근데 얘는 죄사해졌어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거 뭘 말하고 싶을까요?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병자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건인 거예요. 사실 실제 치유 사건은 무수하게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걸 다 기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요. 그 치유 자체를 보시면 안 돼요.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풍병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여러 병이 있지만 왜 중풍병자 사건과 죄사함의 권세 를 연결시킬까요? 중풍병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움직이지 못하죠.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합니다. 자, 야이로의 딸 사건과 혈루병 여인이 야이로의 딸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 집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어. 그래놓고 나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있죠. 이 샌드위치 구조. 마태는요. 굳이 이걸 샌드위치 구조로 안 써요. 그냥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나와서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무화과나무가 마른 걸로 기록해요. 근데 굳이 마가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무화과나무 마른 것의 핵심은 뭡니까?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책망인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막 학생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시계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초침이 움직이는 시계라고 해볼 때 시계가 막 찰칵찰칵찰칵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학생들이 막 떠드는데 갑자기 시계한테 이 습한 주기를 던지면서 이놈의 시계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은 선생님은 시계한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애들한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애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자기들 장사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돈 벌면서 성전에서 이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나오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우리 글로 읽으면 이상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니나 내나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저거 우리 보고 하는 욕이구나. 저 무화과나무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욕하고 있구나라고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뭐 유다가 배반한 사건 사이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건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구조를 활용합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한 사건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면 병자고침들이 쭉 나열되고요. 논쟁 사건들이 쭉 나열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뭐 논쟁 치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건들을 모아놓습니다. 모아서.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사건들을 모아놓은 거지. 자, 그리고 비슷한 사건들이 크게 보면 논쟁 시리즈, 뭐 하나님 나라 시리즈, 비유들 쫙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예수의 권능에 대해서 쫙 늘어놓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놓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좀 연결시켜서 읽는 게 필요해요. 서로 다른 사건이다 떼어 읽지 말고 예를 들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자 보세요. 마가복음 4장과 5장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막 밤에 걸어오시고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걸어오게 하시고 베드로 빠지고 뭐 이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건 아니에요. 그 사건 아니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은 자고 있고 예수님은 자고 있는데 풍랑 때문에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 일어나봐요.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뭐 자는데 깨우냐 그래 그러시면서 잠잠해 하니까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게 저가 니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죠.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여기서도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요 늘 이해를 못해요. 마가복음에서 답이 없어요. 도대체 저가 늘기에라고 해놓고 답은 없어요. 이 사건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걸어다 광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걸어다 광인 사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광인이 뛰어오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엎어져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마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독특한 게 나옵니다. 실제로는요. 이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것은 앞서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누가 먼저 말한 거죠? 예수님이 먼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귀신한테 시비 거신 거예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귀신은 아니었죠. 어쨌든 예수님이 먼저 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가는 그 순서를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질문에 답이에요. 도대체 저가 누구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제일 큰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나열될 때는 그게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가복음에 대해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뭐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표현들 교재에 보면 몇 가지 있는데 요거 3분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즉시 곧 그 후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그리스어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 한글로 번역할 때는 즉시 곧 그 후에 이렇게 번역한 건데 실제로는 그 즉시 있는 일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실제로는 그게 막 즉시 된 게 아닌데도 마가는 계속 이 단어를 써요. 곧 그 후에 즉시 이렇게. 이거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3학년 수능 끝나고 곧바로 면허증 땄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신 분 있습니까? 수능 시험장 갔다가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증이 바로 발급됐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 없죠, 그렇죠? 며칠 텀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뭐 한 달 이상 걸렸어요,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말할 때 곧바로 면허증 땄어요라고 말할 때 저의 의도는 뭡니까? 내 마음이 지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곧바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곧 그 즉시 뭐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사역을 공생애 기간 동안 쉼없이 밀고 나가셨다. 이걸 마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설교보다는 기적을 많이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가가 처음 글을 쓰잖아요. 그럼 일단 예수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보다는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자체에 초점을 맞췄고 나중에 이제 마태와 누가가 설교를 많이 기록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메시아 비밀이라는 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감추라고 그래요. 내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래서 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이제 신학적인 주제로 말하는데 이 이상한 신학자들은 막 이상한 소리예요. 막 이 메시아 비밀은 이거는 뭐 이제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가가 지어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 병자를 고쳐줬으면 그러면은 이게 엄청 유명해야 되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근데 실제로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에서야 유명했지만 그 막 로마 이런 데서는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쪽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유명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없었던 일인데 마가가 아 왜 안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 유명한 거야. 이런 뉘앙스를 만들기 위해 집어넣은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알리지 마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져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 맨날 똑같아요. 알리지 마라 했는데 근데도 가서 알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마가복음에서 초반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 1, 2, 3장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밥 먹을 틈도 없어서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 전도하러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나니까 다음날 막 새벽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병자 고쳐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막 찾다가 아 주님 어디 계셨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왔을 때 여기서 병 빵빵 고쳐주면 이거 난리 납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여기는 못하겠다.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도를 가르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예요? 도를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기적을 보고자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걸 반기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실제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병나은 자들한테는.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시지만.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이방지역에서 걸어서 광인 같은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서 얘기해라. 왜냐면 어차피 여기 다시 안 올 때거든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가서 알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읽으려면요 이런 뉘앙스를 쫓아가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좀 귀찮아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고 목마르다고도 하시고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그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귀찮아하고 있는 뉘앙스를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예수님의 행동 중에 평소에 이해 안 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 왜 갑자기 배 타고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 뭐냐면 사람들 뛰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런 장면 나와요. 예수님 배 타고 가시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배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호수가에서 예수님 배를 보고 호수가에서 뛰어서 그 배를 쫓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그 이 뉘앙스를 모르고 읽을 때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이거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마가복음이 되게 재미있어요. 귀찮아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렇게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원래 숙제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읽어오기였는데 마가복음 읽어오기로 숙제가 줄어들었다는 점 여러분께 은혜롭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경을 읽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쉼 없이 사역하시며 그러면서도 무지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같지 않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 요한을 통해 전해주신 그 성령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